미국의 교사들하고 한국의 교사들하고 제가 그 전에 이야기할 때한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교사들은 이제 고등학생으로 굉장히 고등학교 생활을 잘했던 아이들이 주로 교직으로 많이 옮겨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가지고 그 교육이라는 이 원대한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대나 사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뭐 특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의 그 재능이 있는 분야를 발견하지 못해서 제 선생님 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직으로 옮기는 친구들도 있고 교직으로 이제 그 사범대나 교대나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교사들은 100%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직을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사명, 내가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막 어떻게 그냥 가르쳐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막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에게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그 순수한 마음에 교직을 아이들하고 평생 같이 가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은 아이들이 이제 특수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아이들이 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체인지를 내가 해주고 싶다. 그 말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길을 터닝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대학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아서 저도 뭐 거의 절반 이상의 대학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대학들 이름을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미국은 진짜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런 사립대학들 말고 그 외의 대학들은 거의 그냥 한 한국말로 하면 중상층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중상층 레벨이 되는 정도의 이제 대학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래서 한 50마일 그러면 한국 그 킬로미터로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의 1킬로미터가 미국의 0.6마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0마일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50마일에서 한 60마일 정도로 가면 하이웨이로 가면 이제 1시간 정도, 그다음에 로컬로 가면 한 50마일 정도, 55마일 정도면은 1시간 정도 이제 드라이빙 거리거든요. 그 안에 있는 대학만 해도 아마 10개가 훨씬 넘을 거예요. 1시간 반경 안에 있는 대학만 해도. 그러니까 상당히 대학이 많죠. 그죠? 미국의 인구에 비해서 또 미국의 뭐 이렇게 뉴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카고, LA 이렇게 막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큰 도시 말고는 대부분의 미국은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농담처럼 저푸른 초원에 뭐집한 채씩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정말로 땅이 정말 이렇게 넓디 넓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인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인구 밀집도를 생각을 하면 상당히 대학이 많죠. 많은데 그 대학의 대부분이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대학도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안에는 이제 초중고,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말처럼 초등교육 그다음에 중등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을 학교 취약학년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 자격증으로 얘기를 하면 교사 자격증이 네 개 인셈이죠. 초등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 초등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죠. 그죠? 단지 이제 교사 자격증 안에 한국처럼 뭐 초등 특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초등은 정말로 그 초등 K에서 5까지 5th 그레이드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등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은 5살 아래 아이들 그다음에 특수는
킨더가든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다 아우르는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이제 주가 제가 알고는 대부분의 주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 자격증 오면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못해도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사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학이 굉장히 많고 선택이 많고 대학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학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레벨도 많고 그다음에 거의 초중고 교육의 그 College of Education이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똑같이 어떤 경제적 혜택이 없이 그죠? 뭐 보통의 아이들이 갖는 파이낸셜 에이드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지를 않고 그냥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경쟁이냐면 입학 이제 그 인롤먼트라 그러는 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은 좀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리니언트. 그러니까 좀더 여유가 있게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 점수를 뭐 이렇게 높이 안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를 면제시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왜냐면 어차피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막그 어드미션 그 입학 경쟁률이 엄청 세지만은 그 외의 대학들은 거의 그러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성적이 낮으면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얘기하는 2년제 전문대학 옛날에 전문대 같이 이 친구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2년제를 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뭐 학생들 점수를 보고 뽑지는 않으니까요. 누구든지 원하면 갈수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성적 관리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이제 4년제 대학에 이제 편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의 어떤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그 능력의 수준은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제 개인 경험으로 거의 한80% 정도 이제 저희 대학이 그렇게 저희 대학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대로 이 동네 안에서는 이 10마일, 20, 저기 뭐야, 50마일, 60마일, 70마일 이 구간 안에서는 미시간 안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대학인데 오히려 유니버스 미시간보다 더 유명하다면 유명할 정도로 교육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있는 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거는 이제 한국말이니까 제가 해요. 영어로는 할수 없는 말이지만 한80% 정도의 아이들은 교육대를 오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다른 데를 갔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온 친구들이라서 굉장히 그이 친구들의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교수 저기 뭐 티처 에듀케이러니까 이 친구들의 교수로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혼의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되겠다고 온 친구들인데 낙제를 시킬 수도 없고 근데 도저히 이렇게 패스를 시킬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은 학교 성적은 아이들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거다. 아이들의 절대로 브레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별로 이렇게 GPA라 그러는 그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학생들하고 면담을 할 때도 그러거든요. 특히나 이제 남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 여자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성적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느냐. 교육 때는 여자와의 싸움이다. 성적 관리를 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적 관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성적 관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이제 페이를 시키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많아요. 많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야물딱지게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교수가 가르쳐 준거쫙 정리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고 이런 친구들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 한국은 반대일 거예요. 80%, 7, 80%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교수가 하는 말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알아서 하는 친구들이고 대신에 이제 한 10%나 20%는 어쩌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는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생각이라는 그 thinking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면 사실 대학 공부는 우리가 암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의견을 내야 되고 자기 관점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통찰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저는 또 동양에서 공부를 하고 동양에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별로 평이 안 좋아요. 너무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첫 시간에 너희들이 여기가 에듀케이션 그 선생님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강조 안 한다. 니네 공부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 뭐 니네가 나가서 잡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일 텐데 지금 미국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니네가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전부 다 가서 취직을 할 텐데 니네가 취직을 해서 니네 뒤에 서 있는 그 10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이들이 내 눈에는 보인다. 그래서 너희를 푸시 안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교사들의 어떤 그런 그 질이라는 게 인간적인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의 능력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전체에 이제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다, 50명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 50명 중에서 거의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아이들을 잘 다루면서 왜냐면 선생은 딱두 가지예요. 선생님은 기술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과목을 잘 가르치는 그 기술과 아이들을 잘 다루는 선생. 요딱두 가지 스킬만 있으면 되거든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잘 다룬다는 거는 막 무섭게 해서 회초리로 아이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인간관계에 인간적으로 아이들과 통하면서 아이들이 나는 우리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좀 졸리는데도 잠을 안 자고 정신을 차리고 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좀 떨어져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을 다룬다는 의미는 뭐 제가 이제 클래스룸 비헤비어 매니지먼트 가르치지만은 제가 그래요. 첫 번째 베스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비헤비어 매니지먼트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비헤비어 매니지먼트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이 빠진 거야. 저는 이제 스튜던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의 매니지 아이들을 매니지하는데 그 매니지라는 말이 아이들을 무슨 매니저들 같이 막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what's going on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사가. 알고 애들 마음 하나하나를 다 읽는 거예요. 읽고 미리 아이들과 어른이니까, 선생님을 떠나서 어른이니까 아이들에게 미리 다가가고 미리 아이들에게 이슈가 있는 걸 알아듣고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이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가 이제 다 해요. 이두 개가만 있으면 이 선생님은 정말 베스트 티처인 거예요. 이 베스트 티처인 이두 가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못하죠. 그러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선생님들에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선생님들에게 학과목을 물론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죠. 많지만 일단은 커리큘럼이 잘돼 있으면 교과서가 잘돼 있고 선생님들한테 나오는 이 교재가 잘돼 있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부를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 직업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 이 선생님이 진짜 못 가르친다는 건 학생들이 느끼는 거지 선생님이 자기가 못 가르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성적이 나와도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선생님이 자기가 못해서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미국의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그 5년 안에 선생님이 되고 나서 5년 안에 그만두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만두는 게 44%? 지금 이제 한 리서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그만두니까 이제 초짜로 간 거죠. 선생님이 초짜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5년 동안을 참다 참다 참다가 이제 못 견디고 그 5년 안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만두니까 미국의 선생님 그 부족하다는 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부족하거든요. 진짜 많이 부족한데, 선생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선생님도 부족하고, 그죠? 더 부족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고 학과목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 미국의 그 타워는 저희 같이 이민원 박사과정 하러 석사과정 하러 와가지고 눌러앉은 이 브레인들이 다 미국의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사실은 전반적인 아이들의 그 어떤 학문적인 거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느꼈지만은 이 메모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억 그러니까 잘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시험을 잘 보고 이러니까 왜냐면 사지선다 형이 많고 우리나라는 무슨 막 thinking을 막 요구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수업도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과목을 이해할 때는 이해력은 필요하죠. 그죠? 이해력은 필요하지만 어떤 그런 인지 능력 자체, 그 전반적인 우리 메타코그니션이라는 메타코그니션 우리가 하이어 오더 띵킹 이러면 하이어 오더 띵킹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메타코그니션 그러면 이제 아 들어봤는데 그말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게 우리가 그 일반 커그 인지 능력의 그 위에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창의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창의성, 그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가 이제 그 메타코그니션이고 거기에 이제 자기 관리 능력, 그걸 리더로서 우리가 이규제큐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그 능력들이 전부 다 이제 메타코그니션인데 그런 능력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들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선생님의 이두 능력이 제일 중요한 그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거가. 근데 이제 한국 선생님들은 이제 정반대일 거예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그 뭐죠? 그 등록금 서포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롭고, 그쵸?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등록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거의 부모님들 페어런츠 스칼라십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글쎄 저쪽 아이비리그에 가면 뭐 거의 다겠지만은 일반 보통의 대학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이낸셜 에이드로 해서 빚으로 융자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걸 갚아 나가는데 그러지 않고는 거의 이제 그거 하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할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 선생님들에 비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 한국 선생님들은 조금 약한 선생님들이 많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의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가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해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에는 지금 마던 소사이어티에서는 가정들에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주던 그런 교훈 같은 거, 지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부모님하고 뭐 형제 한명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혼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아이들의 그런 인간의 질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옛날에 그래서 이제 스승이란 말을 제가 썼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학생들은 도대체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이 좀 학교를 왔으면 좋겠는가? 도대체 선생님들이 바라는 학생들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선생님들이 바라는 이 학생은 자, 아이들이 이제 만 5살이나 6살에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미국에서는 5살, 한국에서는 만 6살인가요? 7살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고 시작한 나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18살, 만 18살이 되는 그 나이까지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피아제가 얘기하는 그 발달의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8살까지가 피아제가 말한 발달, developmental age거든요. 그럼 만 18살까지 이 친구들은 계속 자라나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발달,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발달의 그 영역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사회 능력, 그 다음에 정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모로 스킬이거든요. 이
근육, 이 저기 운동 능력이죠. 그 스킬이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를 아이들이 18살까지 개발을 발달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들이 키가 커가고, 그죠? 키가 커가고 운동 능력이 늘고 그 사이에 인지 능력도 늘고 그다음에 어휘력도 뭐 5살, 만 5살, 6살, 7살 때 어휘 인력과 고등학교 3학년 어휘 능력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 사회 능력, 그다음에 뭐 정서 뭐 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가장 깨어 있는 시간에 가장 깨어 있어서 정신이 맑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아침 눈 뜨서 뭐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눈 떠서 학교에 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오후 시간까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전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아이들은 그다음에 이제 또 스케줄이 많지만은 이 가장 미국은 시간이 이제 7시간 초등학교 저기 킨더가든 그 유치부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쿨 아워가 다 똑같아요. 7시간 15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긴 시간을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장 활발하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움직임이 많고 왕성한 그 시간대에 하루에 24시간이면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전인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이 친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잘 어른으로 잘 커갈 수 있는 이세 가지 영역이 요 학교도 상당히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100% 부모님한테 맡겨진 시간은 학교 취학 학년 전까지인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뭐그 시간에 아이들을 뭐 다른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막 여러 군데를 돌리기는 하지만은 그 시간이 부모님이 전적으로 아이들을 맡은 시간이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가는 그 취학 학년부터 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을 가기 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의무교육으로 하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 선생님과 부모가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어떤 어른으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세 가지 영역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국 교사들한테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를 40몇 분짜리 강의를 만들어 놓고 아 이거를 한국 말로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국 강의를 했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회의가 있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할수 없이 중간에 끊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알면 좋잖아요. 이거를 이제 듣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면 더 좋고 이제 부모님이어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제 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Cognitive Functions and Pathways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에요. 근데 이 인지 능력이 도대체 뭐냐? 맨날 인지 능력, 인지, 인지, 인지 하는데 이 인지 능력이 IQ 같은 건가?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인지 능력과 지적 능력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인지 능력 그러면은 보통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의 그 발달의 다섯 가지 그 인지, 언어, 사회 뭐 이게 다 인지 능력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좀더 인지, 이 지적 능력은 인지 능력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탤런트인 거예요. 인지 능력은 인간 자체의 그냥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이제 이게 좀더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더딘 친구들이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적 능력은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애.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하워드 가너가 말하는 그 멀티플 인텔리전스처럼 노래를 잘하는 애, 그림을 잘 그리는 애, 운동을 잘하는 애처럼 기억력이 좋은 애인 거예요. 지적 능력은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보는 거, 미케니컬리 보는 거예요. 지적 능력을 하나의 이제 스킬로 보는 거죠. 근데 인지 능력은 이제 좀 달라요. 이걸 모든 걸 아우르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인지 능력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이제 브레인인 거예요. 그죠? 뇌잖아요. 그러면 이 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멘탈이 뭐
뭐 어떻게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멘탈 프로세싱인 거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 브레인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는가가 인지 능력에 관계되는 cognitive functions and pathways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심리학 기본적인 뭐라 그러죠? 심리학 개론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막 컴퓨터 그림 나와가지고 뭐 인풋이 있고 컴퓨터에서 뭐 프로세싱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있다. 딱 그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에는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인지 능력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공부에 관계되는 이 인지 능력이라는 것도 뭐냐면 정보가 딱 들어와. 그 정보는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정보. 그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만일에 이거를 책상에 앉아서 제 얼굴을 보면서 듣고 계시는 분은 이게 지금 시각 정보죠. 제 모습이니까 제가 지금 머리에 꽂고 있는 이 분홍 핀부터 제 안경부터 이제 제 웃는 모습부터 이런 게다 시각 정보예요. 제 말투부터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청각 정보잖아요. 청각이에요. 그죠? 시각과 청각. 그죠? 이것이 사실은 시각, 청각, 촉각이 이 배움의 모든 90% 이상을 차지하는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인지 능력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감각 통합, 감각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엔 그 센서리 프로세싱이라는 그 감각 통합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아티즘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러는 분들이. 근데 결국에는 감각은 뭐냐면 정보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나에게 올 때, 그다음 청각 정보가 내한테 딱 들어오면 이제 눈이 시각 정보를 담당하고 귀가 청각 정보를 담당하잖아요. 그것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탁 아는 거예요. 그게 탁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주의가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주의가 탁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주의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이제 selective attention이 탁 돼야지 selective attention이면서도 focused attention인 거예요. 집중력이 이렇게 탁 돼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운전을 하면서 막 고속도로를 다녀도 가도 아니면 길거리를 가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10년 이상씩 거기를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저기에 저런 가게가 있었어? 저렇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는 거야? 이건 뭐예요? 정보는 거기에 서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눈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데 내가 눈으로 봤지만 이게 뭐가 멘탈이 인지가 거기 안 들어간 거예요. 주의가 안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의가 가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돼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가야 돼. 주의가 가야 들어와. 들어와야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자폐 아이들도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자극이 오는데 아이들이 그 자극을 깨어 있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면 고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탁 아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부르면 아이가 탁 듣는 거예요. 그 반응을. 어디에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아이가 그게 탁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집중을 하고 있어도 탁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디바이디드 어텐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들리면 너무 우리가 집중을 막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이게 정보가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딴 세상으로 가. 눈은 선생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 막 얘기를 해도 주의가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럼 뭐 들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냥 웅웅웅웅 들리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말, 그 내용은 다 들리는데 그렇지만 뭐가 안 돼? 여기서 그냥 들리지만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선택적 주의가 딱 집중이 돼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이제 가끔가다 아이들이 막 이제 자폐나 이런 거 있는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그런 걸 보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택적 주의가 안 되면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거기서 선택을 해야지만 이게 의미 있는 정보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정보든 의미 없는 정보도 24시간 동안을 그냥 그 정보들이 그냥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셧다운을 시켜버리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셧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세계 속으로 빠지고, 그게 결국에 자폐증이잖아요.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자폐증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빠지고 막 아이들이 귀를 막고 막 하고 막막 스티밍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못 견디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 그런 어떤 센스티비티가 마듈레이트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센서리 인테그레이션이다, 인테그레이션에서 그말 이제 더 이상 안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안 그러고 센서리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프로세스 해야지만 그게 뭔 정보인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그니티브 펑션이나 패스웨이는 그 센서리 그 깊은 단계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정보를 내가 그 주의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서 결국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게 이제 머리로 카그니션으로 머리로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정보가 이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동을 하는 동안, 이동해서 이제 정보가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는 동안에 이제 뭐예요? 주의 집중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서스테인드 어텐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텐션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중간에 어텐션이 끊겨버리면, 디스트랙트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왔다 가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쭉 해서 아이가 끝까지 그 들어온 정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쭉 해석을 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는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는 뭐안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쭉 이제 집중이 되시면 그게 이렇게 쭉 이제 서스테인이 되잖아요. 정해서 이제 다 이게 해석이 돼. 그죠? 정보를 막 올가나이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정보와 비교도 해가지고 그 정보 속으로 같이 합쳐지기도 하고, 이 정보가 처음 정보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정보로 다시 하나의 분리로 또 카테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된 정보,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정보를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메모리, 그 기억 장치로 가겠죠.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knowledge structure, 정보, 그 뭐라 그래요? 정보라는 말 자체가 knowledge죠. 지식이죠. 지식, 이제 정보, 기억 장치로 가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이제 인지 structure라 그러기도 하고, knowledge structure, 이제 cognitive structure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쉬운 말로 하면 knowledge structure. 그러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장기 기억 장치.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올 때 받아들여서, 바른 주의를 가지고 주의가 작동을 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가 머리로 가서 멘탈리 프로세스가 되어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억 장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는 거죠. 기억의 장치에 가니까 내가 그만큼 정보가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arent category, 탁 서랍처럼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귀로 듣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서랍 장치처럼 쫙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그 스키마 속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할수 있는 그 정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추상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뭘 만질 수 있거나 볼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지. 느낌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추상 스키마. 그러면 이제 내가 엄마에 대한 스키마. 내 엄마요. 엄마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어린 날부터 엄마와 지내면서 쌓여져 있는 나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 스키마로, 엄마에 대한 스키마. 거기에는 엄마하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이벤트도 있지만은, 사건도 있지만은, 거기에 엄마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아팠던 느낌,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뻤던 느낌, 이런 게다 스키마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돼. 그것이 잘 정리가 된 아이들이 이제 똑똑한 아이, 이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지 기능, 인지 뭐 패스웨이를 뭐라고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길 같은 거죠. 이게 쭉 가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어텐션, 주의 력도 인지 능력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지 능력이고, 인지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는 이 저장된 것도 인지 기능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인지 기능이고, 그죠? 그게 배움에 관계된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하는 cognitive maturity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인지 성숙도? 그쵸? maturity가 이제 성숙한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제가 cognitive라는 말을 쓰냐면 성숙도는 우리가 부모님이 나의 행동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성숙도가 아니라 제가 보는 성숙도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성숙도예요. 내가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나의 말을 컨트롤하고 그게 성숙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지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컨트롤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거. 어떤 드라마에서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당신과 다르게. 이 말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생각을 해야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자기 컨트롤, 자기 조절 능력인 거예요.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참 누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소리를 화가 난다 그래서 소리를 팍 지를 것이냐, 화가 난다 그래서 악을 쓸 것이냐, 화가 난다 그래서 막 그냥 내리칠 것이냐, 때릴 것이냐 상대를, 아니면 화가 나는 내 감정을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팍 올라오는데 확 하려 그러다가 내가 나를 천천히 누르면서 괜찮다, 네 자기 스스로 말로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 괜찮아, 눈을 감고 잠시 딱 자기 안정을 하는 그거는 이제 성숙도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기 그 cognitive maturity 안에 자기 조절 능력, 자기 그러니까 결국엔 생각을 해야지 자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조절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인 거예요. 이 성숙도라는 게 어린 아이여도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 부모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회성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주로 언제 땡깡을 부려요? 자기네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땡깡을 부려요. 그저 쪼르고 땡깡 부리고 엄마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가 이해력이 그쪽에 떨어지죠. 왜? 모든 아이들은 이 에고센트릭이에요. 이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이거 하는 게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야. 왜냐면 아직 세상의 이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이게 자기가 center of the universe라고 생각을 해. 자기가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전부 다 왕의 아들이죠. 그죠? 졸던 피터슨이 말하는 small emperor, God emperor라 그랬나, emperor God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 특히나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ermissive parents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오냐오냐해서 키운 그런 아이들, 그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할머니들 막다 들어주잖아요. 저도 지금 손자 손녀 누구든지 생기면 교육은 자기 부모들이 시킬 거니까 저는 아이들을 마음껏 스포일 시킨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온 우주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어려워요. 그래서 머추리티가 성숙도가 떨어져요, 아이들이. 또 그렇게 계속 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뭐 아이가 외아들이어서 그렇다, 뭐 외동딸이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자꾸 사람들이 듣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그런 말을.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자기는 마음대로 이렇게 없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말을 자꾸 듣냐? 왜 혼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을 거라는 말을 생각하에 전제하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면 자기 조절 능력에 뭐도 들어가요? 자기가 지금 별로 안 좋아. 이거를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기간이니까 PC방에 가서 뭐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그걸 참아. 아, 시험 끝나고 나서 가야지. 내가 시험을 끝나고 나면 가서 하루 종일 내가 가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그렇게 자기에게 보상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영어로 inhibitory control 아니면 delay gra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루는 거예요. 보상을 미뤄 자기가. 그건 뭐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미루는 거예요. 왜? 지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성숙도예요. 그래서 제가 인지 성숙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숙 인지라 그러나 인지 성숙도라 그러나 아무튼 그거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배움에 필요한 모든 그런 인지 능력.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숙도.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 정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이에요. 이것도 인지의 하나예요. 인지의 하나는 건 머릿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인데 이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그 머추리티에도 그랬고 다두 가지씩인데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사회 센스예요. 사회성이죠. 사회성인데 막 사회 친화적으로 막 사람들하고 잘 지내 이게 아니라 그 사회 상황에서 어떤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이 갑자기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소셜 컨텍스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결혼한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가다든지 아니면 뭐 집들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피크닉을 갔다든지 회사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인 이 소셜 컨텍스트가 생겨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센스 있게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센스 있게 행동을 하고, 내가 센스 있게 말을 하고, 그게 소셜 센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건 문화에도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이 문화에서 자랐지만, 내가 이 문화로 옮겨갔을 때 얼마나 빨리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건 어느 정도 cognitive flexibility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인지의 flexibility. 인지 그 플렉서빌리티를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문화를 갖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겪는 거가 이거잖아요. 그죠? 시댁 문화, 그다음에 처갓집 문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이 문화에서는 이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해도 우리는 주로 이제 게장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제 자라기를 서울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집안의 문화가 경상도 문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라도 남편을 만난 거예요. 시댁이 전라도예요. 그 갔더니 나는 경상도에서 경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항상 게장을 무쳐 먹었어요. 빨갛게. 그래서 제가 그 게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바닷가에 사는 시댁을 갔더니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선주였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선주니까 이제 뭐예요? 원양어선 같은 배를 이제 내보내는 선주인 분인데 게장을 담갔는데 간장게장을 담근 거예요. 저는 간장게장을 처음 봤어요. 뭐 아직 20대였으니까 세상을 많이 살지도 않았고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게장은 이걸 어떻게 먹지? 근데 또 떡국도 우리는 소고기를 넣어서 엄마가 떡국을 끓이셨는데. 시댁을 갔더니 떡국에 굴을 넣어서 떡국을 끓이시는 거예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굴을 굉장히 좋아해서 생굴을 정말 뭐 보울로 한 사발을 먹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을 정도로 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갔는데 굴에다가 떡국을 넣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잖아요. 같은 나라 안에서 그것도 남북의 문화가 막 남북은 기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은 기니까 남과 북이 문화가 다르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가는데 동서는 가는데 이 동서의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경상도는 이 뭐였죠? 그 액센트라 그러거든요. 이 사투리라는 게 액센트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단어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라도를 갔더니 액센트는 심하지를 않은데 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명사가. 그래서 뭐 부추라고 저는 알고 있었던 게 전라도를 갔더니 소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명절 때 만나서 일을 하면 어머님이 쟤는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겠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그러니까 뭐 동사 이런 거, 뭐 형용사는 괜찮은데 이 명사를 못 알아들어 버리니까 이 의사소통이 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소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서울에서 어머님한테 이제 뭐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짝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음식을 이제 전라도식을 한번 해줘 보려고 했더니 뭐 어머님이 뭐를 넣고 뭐를 넣고 뭐를 넣고 하는데 뭐 거기다 소불을 넣고, 근데 소불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한참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해 못 알아들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셜리 이게 컨텍스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회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대도 달라.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서 기대하는 거, 여기 이쪽 사람이 나를 놓고 기대하는 거, 이런 기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기대가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얼른 이제 똑똑하게, 이게 이제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이 좋은 친구들은 얼른 그 문화로 얼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른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얼른 거기에 적응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지 플렉서빌리티랑도,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안 되면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리티가 약해서 이제 계획을 엄마가 아 이번에 우리 뭐할때 피자 먹으러 갈 거야 딱 그랬는데 무슨 상황이 딱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우리 피자 내일 먹으러 가자. 그럼 애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커그네스 플렉서빌리티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아이들이 이 상황이 이 인생이라는 걸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이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약속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 애들은 이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약속을 해?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엄마가 하는 말을 못 믿게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어른이 하는 말을 못 믿는다는 거는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또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언제? 애들이 이해할 때까지. 아니면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한테 이제 급한 마음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장 아빠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 병원에 입원을 해도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설명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은 이제 소셜 센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센스가 발달이 되면 얼른 해서 알아서 자기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요 소셜 센스가 좋은 아이들이 이제 사랑받는 아이들, 귀여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는 아이들, 뭐 우리 말에 뭐 발랑 까진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막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어감인데 그런 아이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탁탁탁탁 행동을 할줄 아는 거예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은. 왜? 아, 똑똑하다 그래. 딱 알아서 행동들을 해주니까 어른이 두말가기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people skill이에요. 사람 스킬이야. 그러면 사람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다루는 스킬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친구도 만든다. 친구가 많은 아이들, 그죠? 그다음에 친구가 없어도 자기 친구와 한두 명밖에 없는 그 친구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이들, 요거는 이제 피플 스킬이라 그러는데, 요 피플 스킬이 되려면 이게 정서가 교감이 돼야 되고, 이제 그게 카그니티브 엠파티라는 게, 엠파티가 심파티랑 다르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카그니티브 엠파티라는 게 인지적으로 사람의 마음 읽기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카그니티브 엠파티라는 게 마음 읽기거든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애들 마음을 이해하려면. 선생님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선생님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요런 게 발달이 된 아이들은 친구 관계가 좋아요, 아주. 근데 요 마음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어려워요, 친구 관계가. 왜냐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엉뚱한 아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야기 사람 노는 데서 사회 센스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마음 읽기가 안 되고, 지금은 전부 다 사람들이 누구 하나가 얘기를 하면 다들 그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삐져 나오는 사람들.
그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소셜 센스도 없고 이제 사람 마음 읽기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특히나 이제 아이와 관계되는 어른들 이제 부모들이죠. 부모들, 보모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죠?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한 무슨 아이들과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부모님이거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무슨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카그니티브 엠파티가 좋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가 잘 돼야 돼요. 마음 읽기가 잘 돼야 되는데 제일 마음 읽기가 지금 제가 말한 이게 안 되는 가장 힘든 아이들이 이제 자폐 아이들이죠. 자폐를 가진 아이들. 그죠?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소셜 이모셔널 카그니션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막 왜냐면 이 친구들은 모든 거를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팩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함축된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추상적인 사고, 추상적인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 읽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성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서를 자기 정서가 느낌은 있지만 남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그게 결국 카그니티브 엠파티가 바로 남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 정서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른이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좀 폭력적인 분들이 많고 자기가 화를 막 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지만 그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잖아요. 나의 반응에 의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제 특히나 가족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은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거꾸로 내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지? 그럼 자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트랙을 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했는데 내가 왜 화가 났지?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순간적으로 내가 열이 팍 났지? 왜 내가 자기 조절이 안 됐지? 그러면 이제 뭔가가 영민을 건드린 건데 그 영민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아직 몰라. 뭐였는지. 그게 어릴 적 아주 깊은 뭐를 건드렸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내가 나도 모르는 내가 또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도 없듯이 나갈 수 있지만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부를 하는 데 관계된 이 인지 능력 그죠? 그다음에 성숙도에 관계되는 인지 능력, 그다음에 사회 정서저에 관계되는 이 인지 능력, 요세 가지가 아이들이 학교를 왔을 때요세 가지를 구비를 하고 오면 선생님은 너무 편하지. 1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을 뭘 봐요? 요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능력이 되어서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직도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시작돼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아이들이 터져 나오죠.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매번마다 터져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극심한 상태에서 익스트림한 케이스에 그것이 나오는 것인가, 이제 그런 차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아이들이 설사 그것이 완전하게 안 돼서 학교를 오지만, 왜냐면 어리니까지, 그죠?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100번을 듣든 1000번을 듣든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쉐이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쉐이핑 우리가 꼭 스펀지에 물이 젖어가듯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꾸 듣는 거예요.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또 2학년 때 선생님이 해주고 3학년 때 선생님이 해주고 4학년 때 선생님이 하고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선생님이 아이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무슨 케이스가 일어났을 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애들이라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국은 옛날부터 정서가 부모님들은 굉장히 일을 하고 바빴고 형제들이 많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어른들이 너무 심해서 또 애들을 완전 공주와 왕자같이 떠받들어 사는 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문제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제 God Emperor, Prince 같이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God Emperor가 뭐예요? 신과 하나님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키워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뭐 피아노를 가르치고 뭐 태권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기가. 왜? 전부 다 20명이 있으면 20명의 왕자와 공주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자기 말 하나면 어른들이 쫙쫙쫙쫙 움직였던 아이들 같이. 그러니 얼마나 선생 직업이 힘들겠어요, 요즘.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키웠냐, 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아이들을 우리가 내 아이들이니까, 내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 왜? 무시하지 말고,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우리 눈높이라는 눈높이 교육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들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하고 키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결국 눈높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을 할때 의사들이 닐다운을 해서 무릎을 꿇는 건 아니지만은 무릎을 땅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받치고 그러고 아이들하고 이제 엉거주춤, 그러니까 스쿼트다운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키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요. 딱 그거예요. 그 아이들을 내가 피지컬리 몸으로 내 몸을 낮춰서 아이들 눈에 맞춘다는 의미는 내가 아이들을 1대1의 인간으로 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대1의 인간으로 대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그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이렇게. 그러면 네. 그러면은 선생님 무슨 말을 했을까?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이가 이러면 뭐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깨 뚝뚝해지면서 괜찮아. 선생님은 너 화나지 말고 마음 편하라고 하는 이야기야. 다음에 또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한번더 설명해 줄게. 그러고 그냥 가볍게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젖어서 아이들이 서서히 자라면서 이제 그런 걸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잘 배우는 아이들, 그죠?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머릿속으로 프로세스를 잘해서 기억장치에 잘 넣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그 센스가 있고, 사람을 잘하는 그런 사람 마음 읽기가 잘 되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죠? 완벽한 인간이에요. 이런 친구들로 키워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well-rounded child라는 의미가 공부는 조금 못해도 공부는 아주 그러니까 못하다는 의미를 쓰면 안 되고 우리는 탑이 아니면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공부는 완전 탑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요런 걸잘 갖춘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외롭지를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이 친구가 오면 편안해 그냥. 왠지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그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이 친구 앞에서는 부끄럽지를 않아요. 부끄럽지를 않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가서 내 말을 할지를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가는 친구예요. 요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런 아이들로 큰 아이들이 많은 나라는 편안한 나라예요. 왜?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 생각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야. 그럼 그런 나라들은 발달을 하겠죠. 발전을 하고. 왜? 리더 그 나라의 리더 대통령 하나를 뽑아도 어떻게 무슨 관점으로 뽑아야 될지를 아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몇몇 대통령들이 정말로 절기 위기에 나타난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링컨이 그랬고, 그죠? 로즈벨트, 두 로즈벨트 대통령들이 그랬고, 그런 또뭐 제일 처음 뭐 조지 워싱턴이 그랬고,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한 걸음을 탁 뛰어서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국민의 자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뭐 영웅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절대절명의 시대가 아니었으면 아무리 영웅 같은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right moment에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 한다는 게 뭐래요? 브레인 워시를 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브레인 워시. 그 뭐냐면 사람을 뭐 우리가 무슨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요즘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누가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뭐 엄청나게 독일이라는 나라를 발달을 시킨 것 같지만 독일이라는 나라를 그 강대국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떨어지는 역할을 했고 전 세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2차 대전이라는 그 세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그 나라가 올바른 잘 사는 나라, 잘 산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할까? 그잘 산다는 의미는 돈이 많다는 의미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잘 산다는 거는 그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괜찮네. 인생이 살아볼 만하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하호호 하면서 편안하게 서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스트럭을 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또 밖에 나가서도 좀더 성숙된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살아볼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을 하러 어느 기관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어느 기관에 들어가면 항상 거기에는 보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료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근데 편안해요. 그냥 삐죽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감싸주고 괜찮게 가요, 그 사회는. 근데 80%가 삐죽삐죽 나오고 20%만 정상이면 20% 정상인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자가 돼버려요. 하지만 60, 70%의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이런 머추리티가 있고 이런 소셜 센스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사람들이 60, 70%고 20, 30%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회에는 다른 길로 가요, 그 사회는. 그래서 꼭 제가 이제 뭐 거창하게 막 사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한 나라가 잘 되는 게 결국엔 개인의 행복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좋은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나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의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이 될수 있는 나라. 그 미국이 좋은 나라네요. 그죠? 선생님 다될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재능이 있으면 의사가 될수 있는 나라.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선생님이 되면 될수 있으면 내가 선생님이 될수 있는 나라.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대학을 삼류 대학 우리 한국으로 얘기를 하는 그때 당시에 삼류 저는 맨날 교육은 삼류 인생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삼류 삼류 대학의 실패의 그 눈치 작전 2호로서 쓴맛을 본 그럴 때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정말 너무 괜찮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데 아 나를 그때 당시에 아예 임용고시 자체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넘쳐나서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 있으니까 첫 임용고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몰렸겠죠. 뭐 국립대, 사립대 다 몰렸는데 당연히 이제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죠. 근데 나는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죽기 전에 책을 한권 쓰면 한국에서 교사를 못해서 미국에서 교수가 된 여인 이런 책을 쓰겠다고 제가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오래 살게 될지는 몰랐지만은 떠나면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된제 친구가 이제 저를 바래주러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눈물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선생님만 됐었어 있었어도 내가 미국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읽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때는 20대의 한국은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감정이 나와서 20대에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한국의 20대의 청년들이 길을 잃었다. 막 라스트가 됐다. 근데 제가 그 심정이었어요. 20대에 대학을 실패를 하고 나니까 길이 없더라고요, 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할 수 있어도 소용이 없고, 일단은 대학에 어느 대학 출신이 간판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회사에 서류를 넣어도 그냥 뭐 면접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면접만 나에게 허락을 해줘도 제가 가서 면접관들을 다 꼬실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절박함을 알아요. 왜냐하면 뒤에 부모님이 힘 있는 부모님이 없고 그 다음에 대학조차도 실패하고 이렇게 된 친구들은 정말로 길이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왜 그때 내가 지방으로 갈 생각을 못했을까? 왜 지방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지방으로 내가 이사를 갔을 수도 있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때 키워졌던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나 여자들은 막 그냥 뭐 결혼 혼전에 막 성관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자들은 더 단도리를 하고 물론 이제 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 연례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럴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좀더 사고도 고지식했고 부모님이 또 고지식하게 키우기도 했고 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고지식하게 자랐고 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고가 제가 그 우물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우물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거를. 그냥 우물 안에서 좁은 하늘만 보고 매일 한숨만 쉬고 울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를 놓고 매일같이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앞날이 안 보여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안 보여서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참 많이 찢어지도록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버리고 가는 이유는 세상에 살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단한 사람만 전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더러운 모습, 나쁜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한 명.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 만 있어도 이 친구들이 안 그랬을 거고 이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오라기 같은 정말 희미한 빛 하나만 있었어도 이 친구들이 안 그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될까를 참 많이 생각해요.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제 코로나 전부터 제가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고 이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1대1로 교실 안에서 서서 수업을 하면서 만나는 그게 이제 그거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줄어서 그랬는데 그 전에 매주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꼭 1년에 한 학기에 한두 명은 꼭 누군가가 자살을 해서 학생들이 학기를 중단하고 아니면은 몇 주씩 못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꼭 있었어요. 학생이 제 아까 가르치던 제 수업에 들어왔던 학생이 자살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뭐 남자친구가 자살한 미국 아이들이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남자친구가 자살을 한다든지 오빠가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족 언니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언니가 무슨 정신병원에 입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국 소식을 지금처럼 듣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디지털 문화가 돼서 뭐 저희가 무슨 뭐 한국 방송이 나오는 안테나가 있거나 뭐 채널이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 소식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특히나 제가 교육자로서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눈으로 아이들을 봐야 되는가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물 밖에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한국이라는 우물 밖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미국과 한국의 그런 모습들, 제가 여기서 했던 그런 저의 그 관점들, 영어로 얘기하면 perspectives, insights, 그러면 통찰이나 관찰, 저의 느낌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어차피 제가 교육계에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들, 미국의 교사가 될 친구들,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사가 될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그 유튜브에 제 이메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어떤 정보를 올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배워가는 중이어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만일에 이제 연락이 가능하면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제가 얘기할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겁게 사세요.